가서 내과 지강형과도 밟았어. 아 저는 멀쩡하게 놔뒀죠 바닥에. 근데 살짝 너무 놔두게 쓰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빠졌어요. 시행 때 이후로 안 바꿔가지고 입장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원래 108kg였거든요 양심에 실려가지고 95kg를 했다가 지금은 90kg인데 딱 우지 선수의 85kg인데 아,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어디 봐봐요, 한번 봐봐.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개 정도. 아, 이거 안 잘라도 돼요. 10명 이상 넘어가면 자를게요. 제 머리 자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치부경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가 선생님 글러브에 있어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해봤습니다. 챙겨주셔서. 저거 없어요? 와.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어요? 네. 얘가 뭐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얘가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요. 표정관리는 아니고 표정관리는 안 하는데 네,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찍어서 그랬나 보다. 찍어서 이미지 관리 맞아요? 아 저는 카메라 카메라 네 누가요? 괜찮다고 물어봐달라고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대안이 다루기 쉬워가지고 아니요 그냥 뭐 다음날 올라올 추수를 보고 뭐 좀 웃어도 돼요? 분석하죠 분석 자기가 어떻게 쳤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대안이랑 뭐 같이 야구 얘기하고 뭐 항상 치는 거 영상 찍어달라 그래요 항상 보죠 제가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주구하는 것도 그렇고 야구관데 마음 편하고 싶지가 않아요. 야구를 빼면 여기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공기 중간에 무광의 헬멧이 한 번씩 그 뛰다가 벗겨지려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제 머리에 더 맞는 사이즈의 헬멧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광 헬멧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광을 썼는데 네,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근데 바꾸자마자 확실히 네, 쓰던 거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꾸는 줄 네 어떻게 찍게 된 거지? 아 모르겠어요. 좀 이게 최근 영상이 아니라 조금 된 영상이에요. 시간이 좀 지난 영상인데 예, 네, 저는 좀 부끄럽고 하니까 올리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와이프가 너무 재밌는데 한번 올려보자 그래 올려보자 그래서 올리게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끝나고 진짜 하면 네 저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투수들이 다 어린데 너무 잘 던져주고 있으니까 코스로서 고마워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둘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제 준호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갑자기 나가게 돼가지고 아니요 저는 고마웠어요. 제가 원래 디데이 세잖아요. 안 세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사우나 가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17일 남았더라고요. 물어봤을 때 한 3주 남았습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세봉은 처음이라가지고 17일 남았다니까 이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아 언제 좋아하던데요? 저랑 같이 간다고? 저 경남고 후배거든요. 닿진 않아요. 저 신인 때 신인 행사하는데 원재가 저한테 인사했는데 같이 인사했죠. 뭐지? 원재 아 빨리 천장사 쳐야 되는데 빨리 오늘 나가면 치죠. 나가면 네. 무조건 치죠. 못 치면 내일 물어볼게요. 내일 칠 거라고. 네 계속 물어봐주세요. 내일 물어볼게요. 계속 물어봐주세요. 저 진짜 치고 가고 싶어요. 사한타 공 빼고 가고 싶어요. 이게 갔다 와가지고 뭐 또 기회가 돼서 그때 치더라 그때 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약간 복귀 첫 안타 약간 이러고 싶고 지금은 첫 안타 진짜 칠 수 있었어요, 진짜. 자신 있었어요. 저요? 저기 전부터 있었죠. 아니, 마감이 친다. 마감 부르고 싶다. 아니, 어제 부모님 오셨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올 것 같다고.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 내서 이제 엄마 아빠 왔었거든요. 어제 부천에서 끝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가실 거예요? 빈형. 빈두 네. 길이야? 빈형이야? 제가 생각하는 빈형이야. 약간 롤모델 느낌이죠. 저한테 롤모델이죠. 아니, 원래 롤모델이었는데 같이 지내고 보면 똑같아요. 좀 다른 생각하고 많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5살? 막 그 정도로 막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느끼기는 또래는 아닌데 약간 선배긴 한데 막 엄청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배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좋은 거밖에 없죠. 기분이 사실상 그때는 제가 무조건 살아나간다? 삼진 안 먹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방망이만 맞추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오래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저는 3구 안에 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깨나 봐버려요. 치고 나갔을 때 됐다. 너무 좋았죠. 9개까지 던지게 하고 안타 치니까 좋았죠. 아니, 그거요. 저 안 울었거든요. 그냥 이러고 아 부모님께 한마디 하라 이거. 부모님 뭐라고 하지? 이러고 약간 하늘 쳐다봤는데 약간 밤이니까 모자 써갖고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나지환 해설위원님이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 네, 봤죠? 엄마가 엄마도 눈물 나 이렇게 온 거예요. 어? 뭐지? 운 적이 없는데 나 안 울었어. 그렇게 말했지. 좋아하셨어요. 치러 가보겠습니다. 팬분들이 봤다고. 저요? 아. 지강. 아 지강이 원래 데려갈라 했는데 지강이 집에 제사가 있다 해가지고. 왜요 왜요? 아니 그 해당 직장인들의 변명이. 아 변명 아니고 지강이가 왜 빨리 얘기 안 했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좀 혼났어요 지강이. 태견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뭐 할 게 있나요? 위로 말이. 야, 서로 그럴 일이 없지. 그거는 멋진 분이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어디 가나. 사람들 다, 네, 다 알아보고 막. 아, 먼저 사서 알아보죠. 저 못 알아봐요, 저는. 아니 약간 아니요, 나 알아보죠. 섹시스라고. 에? 저요? 왜요? 별명이 이거. 네, 알고 싶은데. 섹시함이랑은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이긴데 뭐. 좋은 뜻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아마 던질 때의 모습 보고 계시는 거죠? 더 열심히 던져야겠네요. 좋은 별명 지어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섹시하다. 아, 그렇긴 한데 팬분들이 지어주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솔직히 제가 마음대로 막 섹시하게 막 던진다고는 못하겠는데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아까도 되게 아쉬워. 그러니까요. 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동안 많이 좀 찾아주시고 좀 맛있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뿌듯했고 힘도 났고 오늘 이제 누나랑 이제 매형도 이제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아쉽게 뭐 장사를 잡게 됐지만 그동안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결정 되면서 경기 좀 힘들어지셨잖아요. 뭐 그런 경기도 있죠. 그냥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 나까지 오면 이게 홈런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뭐 생각 없죠. 그냥 너무 좋다. 뭐 너무 좋다. 이겼는데 뭘 더 좋아해. 잘하셨는데. 아니 내가 말을 안 해도 와서 안겨야지. 안겨야지. 선배님 막 이런 거 안겨야지. 선배님 아, 그런 생각 상상. 그럼. 아 진짜 조용하게 커서 인천고 스타일이 되게 얌전해. 친구들. 주제가 뭐야? 몰라. 갑자기 그냥 들이대. 뭐했다? 집잖아. 아이 집을 너무 잘 짜고 있더라고. 150m 나왔어요. 그래. 포구였어. 여기 얘도 안 끼는데? 안 끼세요?